referring to his duty to be loyal to the leader, Kim Jong-il said, "Nobody in the world has ever dedicated all his life to the people's cause for so many years and undergone so many hardships as our leader has done."그건 슬픔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이라고 보고요. 처음으로 쥐를 잡아먹는 애들한테 같이 이제 쥐를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아 저런 걸 잡아먹어야지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가지게 됐죠. 그런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면 과연 어떤 사람이 범죄일까? 정권에 대한 그 반감 때문에 탈북까지 이르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에 맞을지 아니면 전기부터 죽을지 그런 것까지 생각했지만은 그때 자신감이 막 넘쳐나가지고 당장이라도 넘어갈 기세를 했는데 그렇게 정말 저희가 도망오기 싶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정말 살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알고 있던 게 전부 거짓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알고 있는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죠. 신으로 다 받들어 모시니 받들어 놨으니 것이다. 그 정도로 신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자유함을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겠기에 나는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